네, 바쁘신 와중에 컬러베이트 정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컬러베이트 프로덕트 오너인 박현정. 오늘 들어오신 분들 꽤 많으시네요. 약간 좀그 유튜버가 된 기분이긴 한데요. 제가 컬러베이트 온라인 웨비나는 원래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월 1회씩 정기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컬러베이트 정기 온라인 웨비나에서는 컬러베이트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컬러베이트에서 출시 예정인 기능들을 소개시키는 자리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컬러베이트 정기 웨비나는 간단하게 30분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낙 이제 바쁘시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혹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서포트팀이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다음 웨비나나 혹은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화면을 보시다가 잘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멈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꼭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웨비나 내용은 컬러베이트 자동 웹 게시 기능입니다. 컬러베이트에서는 저희가 기존의 퍼블리싱 기능이라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싱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컬러베이트 통해서 전자결제 문서가 상신이 되고 관련된 분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문서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 게시 URL이 나타납니다. 그 URL이 있으면은 이제 컬러베이트 문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가능이 하고요. 그 게시 링크를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저희 컬러베이트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컬러베이트 홈페이지에 뭐 서비스 이용 약관,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 직접 게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Terms of Service, Privacy Policy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플랫폼에서 메뉴를 구성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컬러베이트를 통해서 상신된 문서가 그대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팁은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물이 있을 때 매번 키워드를 변경하거나 혹은 날짜나 이런 부분을 변경하실 때 우선 관련된 부분들 뭐 법률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한테 검토를 받고 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달 과정에서 또 이제 좀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키워드가 잘못 변경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은 컬러베이트 내에서 검토가 완료된 게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라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베이트 웹 퍼블리싱 기능은 이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승인된 문서가 게시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은 관리자분들께서 설정을 활성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활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자 메뉴 들어가셔서 전자결제, 그 다음에 퍼블리싱 옵션, 그리고 재결제 부분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퍼블리싱 기능만 활성을 해서도 게시 URL이 나오고 게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점이 키워드라든지 날짜든지 아니면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이게 게시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재결제 부분을 만약에 비활성화하시면은 그 문서를 다시 이제 재검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퍼블리싱 기능과 재결제 옵션 두 가지 다 활성화해 드리는 거를 네,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자결제 문서를 상신하시면 이제 앞서서 관리자분이 활성화를 해놓으신 거에 따라서 이 옵션 아래에 게시 후 결제라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다 작성하시고 결제자분들을 다 지정하신 다음에 결제 후 게시 체크를 하시면 이 하위에
게시 형태, 그 다음에 게시 범위가 나타납니다. 게시 형태는 저희가 외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범위는 도메인 내 게시, 전체 공개로 게시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메인 내 게시를 선택하신 다음에 게시를 하게 되면은 그 문서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셔도 만약에 이 컬러베이트를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면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이 문서에 대한 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전체 공개로 게시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그이 게시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전자결제 URL 위에 게시 URL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퍼블리싱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되게 생소한 메뉴로 보이실 텐데 옵션이 꺼져 있고 웹 퍼블리싱이 되지 않은 문서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결제 URL만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게시가 돼 있는 문서다라고 하면은 위에 게시 URL이라고 항목이 표시가 되고 이 URL을 보실 수도 있고, 복사도 할수 있고, 중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게시된 문서를 뭐 지금 현재는 뭐 개인정보 보호 혹은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고 문서를 게시한 다음에 날짜를 변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문서를 재상신해 주셔야 됩니다. 재상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분께서 재결제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하시면 결제가 완료된 문서 아래에 재상신 버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상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승인이 완료가 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편집을 할수 있고 검토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하겠죠?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약관에도 이 게시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유저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도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같은 경우 내용이 릴리즈가 됐을 때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면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와 그리고 날짜를 업데이트했을 때이두 가지에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상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하실 텐데 이미 게시가 된 문서를 재상신하게 되면 그러면 그 변경된 과정은 웹에 이미 게시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게시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게시되는 시점은 재상신한 이후에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재상신한 모습인데 아직 결제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전에 게시 완료된 URL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제가 업데이트 날짜를 11월 1일로 했다고 하면 11월 1일이 계속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승인 버튼을 눌러서 최종 승인이 끝나면 제가 업데이트한 11월 27일 혹은 11월 28일이죠, 오늘은. 이 날짜가 이제 웹에 게시된 모습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저희가 구글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미 게시된 문서를 이렇게 재승인을 통해서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면은 게시 업데이트에 소요된 시간이 대략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게시 중지를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4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된 걸 확인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업데이트가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글 사이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방금 앞서 설명해 드린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문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서비스 이용 약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문서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원래 기존대로 사용하신 대로 전자결제 시작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기업 사이트에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 전자결제 퍼블리싱 기능, 컬러베이트 퍼블리싱 기능으로 게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서비스 이용 약관 문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시에 관련된 담당 부서나 혹은 유관 담당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데모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승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도 검토하시는 분도 당사자이시고, 혹시 게시하는 분도 당사자라고 하시면은, 자신한테 이제 결제를 해서, 이 결제 문서를 진행했다라는 걸 기록하는 삶에서, 자신한테 셀프로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도, 승인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담당자분들을 결제자로 지정하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결제 후 게시라는 옵션,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이 체크를 하시면 게시 형태와 이제 범위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 공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개 게시를 하고 상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제자분들한테 요청이 갈 거고, 요청이 된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 제가 결제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요청이 왔고요. 여기서 게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승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 결제 후 게시라는 옵션을 선택했지만 게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전자결제 URL에 퍼블리싱 URL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승인을 하고요. 네.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게시 URL이 나타납니다. 이 URL을 한번 복사를 해서 보면요. 이 URL을 보이는 이 문서 내용이 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보신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서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다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이제 구글 사이트로 제가 만든 거고요. 임시로 만든 부분이라서 일단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홈 메뉴, 컬러비트 자료, 이용 약관, 매뉴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게 이용 약관이기 때문에 이용 약관 메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홈페이지 구조는 상단에 배너가 있고 아래에 컨텐츠가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홈페이지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삽입이라는 엘리먼트를 통해서 이 URL을 임베디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윅스라든지 다른 홈페이지 게시 플랫폼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이제 비슷하게 외부 URL을 넣어서 이제 스프레드 할수 있는 그런 엘리먼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웹 URL을 아까 게시됐던 이 게시 URL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요. 미리 보기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 문서가 바로 홈페이지에 보여집니다. 이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제가 정하면은 좀 협소하게 보여서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고 게시를 하면은 이제 웹페이지에 라이브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게시하기 전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이용 약관에 보면 현재 아무런 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웹 게시 URL을 통해서 문서를 임베디드 시키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네,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이용 약관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약간은 시간은 걸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컬러베이트를 통해서 게시 URL로 만들어진 부분을 홈페이지에 임베디드 하게 되면은 동일한 문서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베이트가 승인이 완료된 거를 자동으로 게시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게시를 하는 거라서 큰 임팩트는 없지만 이제 내용을 수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 정보 부분이 변경되거나 혹은 날짜가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상신을 해야 됩니다. 재상신을 해서 동일 문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이기 쉽게 우측에다 남겨놓을게요. 네, 이렇게 화면을 좀 조정을 해서요. 자, 이제 텀즈 오브 서비스에서 제가 올해는 아 내년에는 이 텀즈 오브 서비스 뒤에다가 연도를 붙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시될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내용이 변경되어야 돼요라고 이제 기업 내에서 결정하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 2024라고 바꾸고 이 문서에 대해서 검토하실 뭐 법률팀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부서 아니면 제 상사분한테 결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고 밑에 있는 결제 후 게시 옵션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신이라는 액션만 취했고 문서 내용은 변경됐지만 이미 게시된 사이트에 있는 게시물은 변경되진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가 이제 모든 승인이 완료가 되어야지 이 문서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제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 결제가 계속 기간이 미뤄진다고 하면은 이 문서는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고 이전 버전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2024 확인했습니다.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승인이 끝났죠? 네. 이제 승인이 끝나면은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보일 텐데요. 좀 확인을. 네. 승인이 완료된 문서를 게시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게시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 이제 웹 게시된 컨텐츠도 업데이트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 게시된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는 데는 대략 2에서 3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게시 중지가 있는데요. 게시 중지 버튼은 만약에 이렇게 이미 게시가 된 상태에서 제가 게시 중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게시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게시 중지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4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걸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급하고 혹은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내용이다. 당장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게시 중지 버튼을 눌러놓으신 다음에 빨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게시물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게시 중지를 하고 나서 대략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걸 네,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이게 조금 한 2, 3분 정도 걸려서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잠깐 기다리면서 질문 한 가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네, 다행이네요. 지금 질문이 없는데, 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가 텀즈업 서비스 2024로 변경한 키워드가 이 이용약관에 아무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에서 아마 게시하는 문서들이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는 되진 않지만은 관리해야 되는 게시물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 연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희처럼 서비스 이용 약관 아니면 가이드 문서 이런 문서들을 매번 이렇게 중간에 승인이 완료되고 다시 그 승인된 거를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해서 수기로 변경하는 이 과정들이 의외로 리소스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컬러베이트의 웹 퍼블리싱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게시했을 때 구글 닥스 사용하여 게시된 이렇게 타이틀이 보이는 게좀 불편하시잖아요. 그 저희가 쓰는 방법은 저희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부분들을 CSS를 해서 좀 숨겼습니다. 숨기고 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간격이라든지 자간들을 이렇게 직접 변경을 했는데요. 만약에 기업 내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런 코드를 조금 더 다루실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게시 이후에 뭐 직접 이렇게 HTML이나 CSS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홈페이지를 게시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컬러베이트 AI 문서 요약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문서 요약 기능은 베타 상태이고요. 아직 릴리즈는 되진 않았습니다. 계획은 12월 중순쯤에 릴리즈가 되고, 베타 기간 동안은 모든 사용자분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로 관리자분이 컬러베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약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베이트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 규정에 대해 동의를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당장 기업 내에서 문서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메시지를 더 이상 보이지 않기라고 체크를 하시고 이 탭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나타나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관리자에서 직접 활성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메뉴는 관리자에서 컬러베이트 AI 베타, 그 다음에 옵션에 컬러베이트 AI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면은 여기에도 서비스 약관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약관을 동의해 주시면 이후부터는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분들께서 이 컬러베이트 AI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이제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 요약 기능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만약에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전자결제 문서를 열람과 동시에 메인 문서의 요약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시면은 전자결제 문서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요약 기능을 클릭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사용을 보신 다음에 어떤 게더 좋을지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AI 요약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이 아래에 메인 문서, 그 다음에 추가 문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측에 요약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요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를 이제 500자 내로 저희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전자결제 문서가 메인 문서가 있고,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첨부 파일이 5개에서 25개까지 첨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결제할 문서가 하루에 10개, 20건, 30건 이렇게 있으면 모든 문서를 읽는데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서는 당연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만, 간단한 문서라든지 그런 문서들은 첫 번째로 요약 기능을 한번 켜셔서 500자 내로 한번 쭉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문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열람하셔서 읽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은 요약 기능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주의하는 부분이 아직 지금 저희가 AI 기능이 지금 구글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글이라든지 AI 부분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확장자 GIP, PNG 파일은 지원하진 않지만 추후에 저희가 AI 기능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AI 요약 기능 화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요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미리 보기 화면과 이 문서 리스트 사이에 자그마한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요약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요약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요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된 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요약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리스트 옆에 있는 요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이제 X 버튼 키셔서 이제 닫기를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컬러베이트 요약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타 버전이라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원래 늘 데모를 할 때마다 그 데모 귀신이 나타나서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에베레스트라는 아까 슬라이드 보셨던 에베레스트라는 그런 문서인데요. 제가 우선은 에베레스트산 요 로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한국어로 된 에베레스트산,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산에 대해서 일본어로 된 문서, 이두 가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문서도 일단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연히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어로 요약을 할 텐데, 요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위에 있는 AI 요약 부분들이 이제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에 관련된 텍스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500자 내로 정리를 해줍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레스트 산에 관련돼서 똑같이 일본어로 된 문서입니다. 이 위에 있는 문서는요. 위에 문서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도 요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일본어를 이제 요약을 한 다음에 한국어로 보여드립니다. 동일하게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이렇게 500자에서 800자 내외로 요약을 해서 드립니다. 이 페이지가 아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페이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약하기 버튼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아까 이제 GIF나 이런 이미지는 아직 지원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문서 내에 이미지가 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조금 요약 기능 아직은 이렇게 100% 만족스럽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구글 AI 팀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 우선은 텍스트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좀더 많은 기능을 네,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에베레스트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컬러베이트 이번에 새로 출시될 AI 기능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간을 딱 맞춰서 지금 컬러베이트 온라인 웨비나를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